오늘 하루 제주 지방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폭우에 낙뢰까지 내리치면서 정전과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기상 악화로 하늘길과 백길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고, 한라산 탐방로는 전면 통제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도로에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한 채 뒤엉켜 있습니다. 낙뢰가 내리치면서 신호등이 갑작스럽게 작동을 멈춘 겁니다.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사거리를 빠져나가고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교통사고까지 우려됩니다. 낙뢰로 인해 이 사거리에 설치된 신호등이 모두 꺼지면서 큰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에서도 낙뢰로 인한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테레비가 안 나와. 펑 소리가 난 거야. 동시에 쾅 하니까 천둥보다 하여튼 큰 소리 같았는데, 근데 이게 뭔 소리야? 다 그렇게 좀 놀랐죠. 제주 지방에 강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오늘 하루 20여 건의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과 제주시 에어읍에선 폭우로 인해 도로가 물에 잠겼고, 제주보건소는 천장에서 물이 새 일부 업무가 한때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제주 전역에 50에서 150mm, 중산간 지역 200mm 이상, 산지에선 400mm 이상의 강수량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급변풍특보와 강풍특보, 천둥번개특보가 내려지면서 오후 들어 출도착 항공편이 대거 결항됐습니다.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스케줄이 유동적이어서 반드시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돼 상추자도와 우수영, 진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결항되는 등 뱃길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탐방로는 전면 통제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연휴 기간 기상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